갑자기 날씨도 추워지고 날씨도 추운데 오늘 정병원 쌤 공연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뭐 대부분들 지인이실 테고 또 잘 모르지만 또 광고를 보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한 두 달 전부터 이 공연이 그립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두 달 전에 이재현 쌤한테 이런 공연을 한번 궁금한 게 그립나 이렇게 먼저 건의를 먼저 했고 또 전병훈 쌤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전병훈 쌤의 또 통화 중에는 제가 곡을 하나 써야지 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곡도 하나 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연주자들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공연을 진행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병훈 쌤하고 이제 반주자 전혜란 쌤 모시겠습니다. 나라라는 분이 작곡하신 그라나다입니다. 자, 그라나다에 대해 좀 아십니까? 그라나다가 게임이라고 그라나다는 그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고 작곡자가 이제 아무튼 나라라는 분인데 이분은 공교롭게도 멕시코 사람입니다. 멕시코 사람인데 그 그라나다 지방을 워낙 좋아해서 그 지방의 뭐 풍물, 문화 이런 것들을 음악으로 담았죠. 나중에는 그 예전에 빅스리라고 하시죠. 테너. 바바로티, 도밍고, 그다음에 호세 카레라스. 요분들이 나중에 그 로마 올림픽 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부터 이 노래가 상당히 많이 유명해졌고요. 그다음에 요 스페인 지방에서는 이 작곡자를 기려서 또 멕시코 사람이지만 그 그라나다 지역에 이분 동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스페인의 어떤 문화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로마 나 디어 로스
제가 앉아서 잘하나요? 네. 네. 멋있었어요. 멋져요. 혹시 이 정도 규모에서 공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요새 뭐 하우스 콘서트가 서울 쪽에서는 아주 이게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규모 공연을 지난주가 해봤는데 할 때마다 떨리니까 이분 가까이 계셔. 관객분들께서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닥에 앉는다는 게 하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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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바닥에 계시면 오늘 주제가 사실은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친구. 사실은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제 개인적인 일이 돼버린 거고 또 너무 개인사가 돼버리면 또 듣는 분들이 그렇게 관심 없는 부분인데 너무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음악적인 얘기 그다음에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또 관객들 여러분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대부분 지금 정병선도 지금 오늘 사실 어제 오페라 공연 하고 오늘 또 이 공연 하고 내일 다시 또 오페라 공연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지 바쁜 일정에 또 오늘 잠도 이 근처 모텔에서 새벽에 도착해서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컨디션은 안 좋으실 텐데 그래서 첫 곡 고맙습니다. 첫 곡부터 너무 과한 곡을 부르지 않았나 이제 자, 그 두 번째 곡은 그 금단의 노래, 금단의 노래 혹시 아십니까? 금단의 노래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금단이란 말이 뭔가를 금지하는 거잖아요. 노래를 금지한다는 얘기죠. 왜 이런 노래를 금지하는 이런 노래가 만들어졌을까요? 혹시 제가 대답해야 되나? 잠시만요.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한번 상황까지 여쭤볼까요? 요즘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뭐 전화번호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하고 시간 있으세요? 그런데 옛날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특히 이태리 쪽에서는 그 사람 집을 알았다가 남자가 창문 밑에 가가지고 막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죠. 창문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노래를 들은 여자가 그 노래를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니까 엄마가 듣고 야 그 노래 따라하지 마. 따라하면 남자 사귀고 아니 이러면서 엄마가 금지한 노래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엄마가 딸에게 금지시킨 곡이잖아요. 그럼 이 곡은 누가 그래? 여자가 부른다. 여자가 부른데 또 재밌게도 이 곡을 테너나 바리톤이 더 많이 부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거야. 결국 이 곡을 작곡한 가스탈돈이 이 곡을 변질시킨 거야. 이런 에피소드가 또 하나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자, 잘 찾아보셨군요. 네. 나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할게 이제 우리 가곡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개의 가곡이 하나는 김허근 선생님이 있으신 첫사랑 선생님입니다. 혹시 김허근 선생님 잘 아십니까? 네. 그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김효근 선생님을 많이, 특히 성악을 하시는 분들은 김효근 선생님 작품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악가라면 이 곡을 안 하시는 분이 없죠. 근데 공교롭게 이분이 좀 대단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1981년도 그 제1회 MBC 대학 가곡제라는 것이 생겨요. 그때 김형훈 선생님께서 그 눈이라는 곡으로 그 대회에 참석합니다. 결국은 대상을 탑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 이분의 전공이죠. 이분의 전공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입니다. 경제학과, 그 당시 학생이었어요. 경제학과 학생이 그 작곡가들 담을 치고 제1회 대회에서 대상을 타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시느냐? 이화에 대해서 경영학과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곡을 만드십니다. 오늘 작품 보면 그 첫사랑 있고 제곡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에 또 삶이 그대를 통해서보다는 푸시킨 씨의 노래를 담은 또 김형훈 선생님 곡이 또 있습니다. 제 것만 빼면 전부 다 김형훈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그만큼 김형훈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이력도 독특하고 그 다음에 작품성도 상당히 재미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작곡을 전공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음악인들이 많이 성행했고 돈이 많죠. 그런 사람들, 일반 작곡가들이 또 멋진 곡을 써서 또 많은 가수들에게 불려져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최근에 또 많은 작곡가들이 정말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또 써냅니다. 중간에 저는 친구 1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친구 2가 한 곡도 있거든요. 부분하고 또 시간의 기대어라는 부분도 할 겁니다. 그분은 최진이라는 분입니다. 최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분도 인력이 좀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좀 작곡하는 우리 작곡하는 전공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멋진 곡이 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 제자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부산 예고 작곡가 전공인 저 제자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거든요. 자, 그런 학생들이 조금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첫사랑, 김용 선생님 첫사랑을 한번 화면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본 순간이여 설레는 거야.
좀 힘드네요. 방금 들으신 첫사랑이라는 곡은 그 김효근 선생님께서 그 부인 되시는 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을 작품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 작곡가가 된 게 그냥 자기 감정을 어떤 여인한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곡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곡을 많이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곡을 좀 써서 조금 저도 이런 멋진 말을 써서 좋은 관계가 많이 고르고 기다려요. 애써보겠습니다. 다음 곡은 이제 제가 쓴 11월이라는 곡입니다. 11월. 지금이 11월 아니면 아까지 아닙니까? 11월이라는 곡을 쓰게 되는데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연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계신 전병호 대표님께서 한번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공연할 때 단순곡 한번 써서 한번 발표해보자. 상당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가곡을 썼거든요. 사실 저는 작곡 전공이지만 거의 뭐 현대음악, 뭐 전자음악 이런 걸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가곡을 썼던데 대학 졸업하고 써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뭐 김용윤 선생님의 첫사랑이라든가 이런 곡들, 이런 대곡 앞에서 그 다음 곡이 제가 불러지는데, 제가 불러지는데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곡이 될 것인가. 항상 그런 어떤 걱정들이 사실 곡을 쓸 때마다 앞서게 됩니다. 어쨌거나 11월이라는 제목으로서인데 제목이 11월인 이유는 11월 달에 곡을 쓴 것도 있지만 저한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11월이 사실은 뭔가 조금 뭔가 해를 보내는 거의 끝단에 와 있죠. 근데 반대로 12월 같은 케이스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상당히 화려한 부분이 있는데 11월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뭔가 조금 우울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곡의 부제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부제가 어머니인데 사실은 이 곡이 완성된 날이 11월 14일이거든요. 11월 14일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십니다. 저희 생신이시고 11월이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쓰다 보니 가사가 어머니 쪽으로 살짝 향하는 그런 가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 곡의 가사를 써봤고요. 가곡도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써본 곡입니다. 조금 떨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들려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부르실 수 없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친구하고 이제 음악 주는 선물 약속하고 한 몇 달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약속한 걸. 근데 갑자기 언젠가 전화가 야 11월 24일. 갑자기 24일 뭐지? 이렇게 됐는데 음악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럼 너도 곡을 한번 써라. 지금 꼴탕북이네요. 일부러 꼴탕스럽게 하려고 너도 곡을 하나 써라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11월 아주 곡을 깔끔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장을 해줘. 12월도 쓰고 12월도 쓰고 12개를 하나 써라. 그리고 부제를 다 오늘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좀 체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체근을 해야 작품이 나와요. 너무 풀어놓으면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저도 한번 빨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덧없이 흘러
어쨌든 저희 삶을 조금 더 조금 활발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자, 첫 곡이 그 장혜진이 부른 그 1994년 어느 늦은 밤입니다.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장혜진이 혹시 작곡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작곡가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작곡가 누군지 모르세요? 작곡가는 김동률입니다. 김동률 잘 아시죠? 1994년도가 어떤 해냐면 김동률이 군대 입대해요. 김동률이 군대 입대하기 하루 전날 작곡된 겁니다. 하루 전날. 네, 가장 슬프죠. 근데 그 장혜진 씨가 이게 또 작사한 분 누구였냐면 김현철. 김현철 가수 김현철. 가수 김현철 씨가 작사를 하고 김동률이 작곡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녹음은 또 어떤 식으로 했느냐? 우리 보통 녹음하게 되면 막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녹음실 들어가서 녹음 부채 들어가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 원테이크 녹음된 거예요. 연습 삼아 한번 들어가서 해봐라. 근데
사실 녹음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대부분 안 해보셨을 텐데 녹음을 하면 기분이 어떠냐면 연습 때는 진짜 잘해요. 근데 자 이제 녹음합니다 하고 딱 버튼 누르는 순간 사람이 싹 바뀌어요. 확 바뀌면서 막 떨고 땀 흘리고 막 그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혜진 씨도 그렇게 노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음 안 하고 그냥 연습자만 하는 거니까 한번 대고를 하면서 녹음을 시킨 거예요. 그게 금방 나옵니다. 왜냐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 에러 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 듣고 있는 그 장혜진 씨 음반의 경우도 원택입니다. 지금, 잠시만요. 준비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많죠. 자, 소개 듣고 가겠습니다. 이거 그냥 가사 내용이 말하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노래를 들으시면 선생님은 너무 많이 울어요. 볼륨 좀 줄여주세요. 그 보시지 마시고 보시면 너무 빠져나가요. 보시지 마시고 눈을 다 감으시고 가사를 94년도에 그때 오빠들 있잖아요. 만나던 오빠들 이거 헤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거 딱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네요.
1987년도에 나왔거든요. 1987년도에 나왔는데 그해 11월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작곡가입니다. 이분은 한양대학교 작곡가 출신이고요. 클래식을 전공하셨는데 작곡가 출신이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 아시죠? 거기 반반 주자에게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클래식한 음악과 실용음악, 대중음악 이런 부분을 거의 넘나드는 그런 분이죠. 그 다음에 그 김현식 3집 앨범에도 가리워진 길을 김현식 3집 앨범에 또 작품도 같이 하기도 하고 1987년 11월 1일 날 사고로 돌아가시거든요. 친구가 모든 음주한 친구가 모든 차를 타다가 중앙선 넘어오는 차를 안 타고 사고가 공교롭게도 또 90년 11월 1일에 같은 날 김현식도 같이 그분은 이제 술을 워낙 많이 드셔서 간경화로 돌아가시죠. 그런 우연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음에 거기 그대는 구매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So
스타입니다. 스테이지 다섯 번째. 이번에 오페라리아. 오페라리아. 그,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티그. 오페라 폭파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곡. 남몰래 흐르는 곡. 아시죠? 아마, 뭐, 조금 클래식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이 곡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요거 내용이 어떻게 돼요? 시골 청년 메모리노가 있는데요. 그 마을에 아주 부유한 딸 아디나를 혼자서 짝사랑합니다. 짝사랑하는데 뭐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디나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을에 엉터리 약장수가 나타납니다. 만물박사죠. 이 약을 먹어봐, 이 약 한번 먹어봐. 이렇게. 날이 건 때마다 방향성을 넣으면 되네요. 배고픈 사람. 그 약을 먹으면은, 그 약을 사서 먹으면, 나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 이러고는 이제 약을 팝니다. 그래서 메모리노가 약을 마셨어요. 돈을 주고, 조금 돈을 주고 사서 먹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사한테 가서, 만물 박사한테 가서 따졌죠. 왜 효과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약이 부족해. 더 먹어요. 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디나를 좋아하는 또 다른 군대 출신의 남자가 있어요. 멋진 남자가 있는데 벨코레라는 군인이 있는데 그 군인이 아디나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거의 결혼하려고 그래요. 내버리면 완전 미친 거죠.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벨코레한테 가가지고 내가 군대에 입대하면 돈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 입대하겠다. 그래서 돈을 왕창 받아가지고 엄청난 사랑이 매우 맛있죠. 사실 그게 뭐 특별한 약이 아니고 그냥 와인, 포도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디나가 이제 메모리노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나를 좋아해서 목숨을 걸고 군대 가면서 군대 가면 뭡니까? 그죠? 사랑은 여기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참 순진한 사랑을 하는 그 청년을 보고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이 아리아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되게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메모리노가 아디나의 그런 눈물을 보면서 아 드디어 약효가 발 응? 약효가 발이 제대로 되는 거야 이러면서 희망을 보잖아요. 사실 이제 나는 군대 가서 죽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사랑을 위해서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의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 보면 우리가 삶이 그대로 속을지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이 사실 내가 우리 거의 반백년을 살았거든요. 반백년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은데 인생이라는 게 참 달리 보이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다. 삶 앞에서 겸손해지고 또 우리 삶이 결코 절망만 있는 게 아니고 희망도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챕터에 두 개의 노래를 넣었습니다.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제가 49입니다. 49 50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두 달만 지나면 이제 50이 되는데 그래서 한 번은 SNS에 그런 감정, 조금 힘든 그런 감정을 SNS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전병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이 50은 24시로 따지면 저녁 8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녁 8시인데, 보통 공연이 7시 반에 시작된다. 그럼 8시면 한참 공연이 시작될 시기 아니야. 그 나이가 바로 50대라고 하더라고요. 계획을 듣는 순간, 제가 내려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남몰래 흐르는 곡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Thank you.
하세요. 제가 이제 50이 되면서 마음에 생각한 게 앞으로는 좀처럼 살아야 되겠다 누가 부르면은 시키는 대로 따로 달라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우리가 거저 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냥 가는 게 우리가 뭐 되다 보면 18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거저 가는 기쁨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음악이죠. 음악도 여러분들 숨 쉬는 공기도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시다. 네.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뮤지컬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까요? 네. 내 욕심 마저 내 영혼 마저 알고